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렉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이듯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광야로 향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이클은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고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간다고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광야로 향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다시 광야로 향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나 순간적으로 죄 앞에 노출되고 감염되기도 하고 또 더러는 부지불식간에 또 더러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죄에 관여하게 됩니다. 제가 감정지옥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성도들이 묵상 중에 감정지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이 감정지옥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를 사정없이 몰락시키죠. 믿는 사람에게는 이중적 정죄를 거기다 더해서 더 몰락시킵니다. 구원받은 내가, 제자훈련받은 내가, 또 직분을 맡고 섬기는 내가 이런 마음에 빠져든다니 이런 이제 이중적 정죄가 우리를 같이 무너뜨리면 회복불능으로 그러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에게서 그래서 배울 게 많습니다. 엘리야나, 뭐 엘리야도 조금 배울 게 있지만 엘리야는 그래도 상당히 완벽한 사람이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게는 사실 배울 게 적어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일관된 그 영적 길을 갔기 때문인데 다윗에게는 배울 게 많습니다. 네, 다윗이 인간적이어서 죄에 자주 무너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죄 앞에 노출되고 또 죄 앞에 연약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특히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사무엘서를 기록한 그 성경의 기자는 아주 대단한 그런 성령의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가차없이 비춰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는 어려운 일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어떤 악인들, 또 죄의 함정들, 그러면서 그가 저지른 치명적인 죄악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예, 우리는 보통 그러고 나면 그냥 낙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해버리고 또 내 믿음 생활 어떻게 간신히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제 그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런 거하고는 천신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길은 하나님 앞에 빛나게 빛으로 쓰임받거나 아니면 없습니다. 중간에서 그냥 적당하게 내 믿음이나 유지하고 사는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거죠. 예, 적의 세력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기 원하고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배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나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15장 서두에 보면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재판관으로 나옵니다. 예, 그는 용모가 뛰어났고 또 다윗은 나이가 들고 이제 범죄의 전력도 있고 카리스마를 잃었죠. 그런 가운데 누가 그 대안이 될 것인가?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형을 살해했다는 그런 전력이 있기는 한데 백성들은 그러나 그것을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암논에 대한 어떤 정의로 보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중의 마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흐를지 모르겠어요.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래서 대중 접촉에 나섰습니다. 그가 가진 용모와 또 멋있어 보이는 어떤 용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대중 접촉에 나서고 그래서 15장 초반부에 보면 일찍 일어나 그는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부지런한 사람,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죠.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재판장의 역할을 그래서 불의한 송사를 재판결해주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백성들이 압살롬을 보고 무릎을 꿇을 때에 손으로 이렇게 세우고 입을 맞춥니다. 네, 거짓 입맞춤이죠. 네,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입맞춤이었죠. 그러면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예, 그 마음은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인간관에 의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공부했죠. 예, 노래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그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갈대의 순정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 예. 감정에 따라서 요동하는. 혹은 그 마음 안에는 생각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생각은 자꾸 변하는 거죠. 생각은 감정 위에 떠 있어서 굉장히 잘 흔들리고 간사하죠. 그래서 흔들리는 감정과 생각, 그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보이는 모습에 shine tricked, 보이는 것은 속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흐트리고 그들의 감정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을 판결하고 또 붙잡아서 일으키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짜 마음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 마음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온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결정을 말하는 거죠. 결정, 마음의 결정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마음의 결정이죠. 결정. 나는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결정이죠. 이 결정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서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속 시원하게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럴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들의 펀더멘트예요. 그러나 압살롬이 훔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중심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할 중심도 없는 거죠. 저는 인간 이해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나는 내 중심을 찾습니다. 이 말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 가장 깊은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저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나의 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적에 내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중심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음악에서도, 스포츠에서도, 심지어는 경제나 정치에서도 밸런스를 얘기하고 그리고 중심을 얘기해요. 우주선에도 역시 그 중심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말이죠, 뭐 경제적인 전망이나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네. 그런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균형을, 그 바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한 번 갖게 되었다. 이게 제가 컷오프 되었다. 컷오프를 넘어섰다. 컷오프 된 게 아니죠. 컷오프를 넘어섰다 하는 의미. 그가 다른 레벨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압살롬은 미안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압논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잔머리를 쓰는 거죠. 제가 여담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있을 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의 없는 사람, 둘째 의리 없는 사람, 셋째 인색한 사람,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다면 잔머리 굴리는 사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또 그리스도인 아니고서도 인색하다, 의리가 없다, 신의가 없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 말에 따라 저렇게, 저 말에 따라 저렇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압살롬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구슬로, 아람 구슬, 구슬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죠. 압살롬 자기의 고향이고, 그래서 그 구슬로 도피해 갔었잖아요. 그랬다가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시 구슬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해요. 예배가 자신의 도피처가 되고 또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명분이 되는 거죠. 이게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그렇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죄의 전과가 있고요. 또 그에게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망령되어 읽었지 않,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리놓고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제가 가정들에게 얘기할 때에 싸우려면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들먹이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도 얼마든지 싸우시되 하나님과 믿음 들먹이지 않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들먹여요. 남편들이 얘기하다가 막히니까 기도는 잘도 하더구만. 예. 그런 남편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 하나님과 믿음 가지고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예.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편들과 그런 일로 공박하면 안 돼요. 예,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제일 싫어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예배와 제사와 제물을 자기들의 명분에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 예, 그것은 못된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 무신론적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 예. 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허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그런 가짜 믿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얘기한 것은 예, 분명히 거짓된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 대신에 그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7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 압살롬이 왕이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팔 소리는 울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승리를 주실 때마다 나팔 소리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왕이 되는 자의 나팔 소리는 가짜입니다. 그는 200명의 다윗의 관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이 예, 왕세자이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예, 따라갔는데 예, 자기가 왕으로 선포되면서 그 200명의 그 다윗 왕궁의 중요한 강료들을 자기 편으로 묶었습니다. 다윗의 손과 발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 행동을 일으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을 압살롬은 설득하고 아히도벨의 배신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는 거죠. 다윗은 이제 생존이 위협받게 됐고요. 아히도벨은 요압만큼이나 간악하고 그리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을 써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서기 위해서는 아마도 참혹한 내전을 피할 수가 없고 압살롬과 아들과 죽고 죽이는 정말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피해가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해가야 합니다. 피해가야 해요. 예, 죄와의 싸움은 정면 돌파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들에게 예, 만들어주는 예, 그런 함정에 대해서는 피해가야
되는 거죠. 다윗은 피해갑니다. 저는 이것도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꾸 다윗이 지금 죄를 졌으니까 모든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지 다윗은 지금 심판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사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을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제일 나쁜 자충수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원망하는 건 자충수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는 걸 자꾸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미련한 짓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지금 도피의 길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들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가 이제 도피의 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는데 선조임금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오는데 강을 건너고 백성들이 따라오니까 배를 불태우고 그렇게 야비하게 도망가지 않고요. 다윗은 왕의 행렬로 도망갑니다. 왕의 행렬로. 왕의 행렬로 굉장히 천천히 예, 품위 있게 가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옳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예, 그가 어떤 막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도 옳습니다. 그가 성급하게 마구 도망치듯이 그렇게 될 때 인심이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혼자 도망가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도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둘러 떠난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남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그 반란군들은 굉장히 쾌재를 부를 것이고 굉장히 순식간에 잔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여기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나를 걸고 하나님 내가 가난하든 파든 난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막 작전 짭니까? 예?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경제적인 것, 건강, 또 관계, 자녀 이런 문제 딱 하나님께 던져버린다.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주석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예? 못 해보니까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자기를 던져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배짱이 생겨요. 그죠? 배짱이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라 배짱이 생기는데 그 배짱이 뭐냐면요 지혜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사코 바라보는 이가 굉장한 전략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뭐 그래. 예수만 잘 믿고 돈하고는 상관없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 장사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지금 이 도피의 상황 속에서 그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요. 신의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도피에 있으면서 가드 사람 잇대를 자기 편에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잇대가 나와요. 잇대. 잇대 지금이 아니라 잇대. 이때가 나오는데
예, 그가 와서 이제 그를 거둬들여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은 다 이스라엘하고 전통적인 원수지가 아닌데 가드 왕이 아기스가 다윗을 거둬주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후대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때도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떠돌던 600명도 사실은 외인 부대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 그들도 다윗은 그대로 거둬들였어요. 그 앞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 600명이 다윗에게 칼을 뽑았던 적이 있죠. 예, 불리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고 이방인이니까 뭔가가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윗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 다윗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둬들였어요. 그 600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다윗이 배려하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때에게는 가서 왕에게 가서 내가 거둬들였으니까 예, 거기에서 너의 토지와 또 받은 것을 지키고 그냥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때가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1절 다윗은 20절에서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세요? 뭐 개인비와 파산신고 내려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사장님하고 끝까지 있겠습니다. 바보 아니야? 그런데도 기분 좋죠? 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 오케이 내가 오늘 한 잔 아니고 네. 이거 의도적인 실수 네. 오늘 한탕 한탕에 산다 곰탕 예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네. 다윗이 제가 말씀을 오늘 말씀 보면서 다윗 살아있네. 네. 다윗은 죽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네. 왜냐하면 그가 신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보는 순간 아 저놈이 칼을 숨기고 오지 않았을까? 이때 너까지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때를 염려하고 그를 생각하는 또 600명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예,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오지만 예, 제사장들이었죠. 사독과 아비아달 예, 사독이 이름은 조금 우리 어감이 그렇지만 제사장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즉 다윗이 법궤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죠. 예, 다윗은 썩어도 준치예요.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는 하나님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도가 있나 해서 뭐 사역을 하는데 까탈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부드럽게 하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 사람이 혈액형이 A++++인가 아니면 O-++인가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말하면 친화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까다스럽게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죠.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니까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왜 법궤를 들고 왜 거기로 따라와요? 지금 거기가 어딘데? 예? 산을 건넜어? 골짜기를 건넜어? 응? 그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어디를 따라오느냐고. 예,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로 자기의 명분을 삼을 수 있고요. 예,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예, 그래서 뭔가 득을 보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 법궤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에게 굉장히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대화와 이 모든 언어의 이야기들, 사건이 아니라 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속에 예, 말씀이 숨어 있어요. 이번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그 드고아의 여인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음성, 또 오늘도 이때와 다윗의 이야기, 사독과 아비다달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그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나눔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린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눔과 말씀에 대한 것들 다 빼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그림과 우리 모습만 나타난다면, 예, 우리의 인생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법궤를 모시고 성으로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충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동시에 지혜로운 결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법궤와 그리고 다윗의 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아비아달과 아니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와요? 후세. 네. 우리 교회 없는 새인데, 네. 우리 교회 없는 새는 철새가 없고 실새도 없고요. 네. 특새가 있는데 후세도 없어요. 후세도 없어요. 예, 후세도 이 아히도벨급의 장군입니다. 근데 이 후세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는데 다윗은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 가서 이제 그의 정탐꾼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뱀처럼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압살롬이 예, 극단적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져서 자충수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후세도 지혜롭죠. 지혜로운 게 좀 지나쳐서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더블 토크. 예. 좀 약간 왔다리 갔다리 내가인데 그러나 다윗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야?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야? 압살롬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 왕이여, 지금이 때입니다. 제가 단기필마로, 아니 단기필만 아니죠. 부하들을 이끌고 제가 직접 투입해서 당장 가서 다윗의 복을 치겠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의 후궁들을 다 놓고 갔잖아요. 왕궁에다가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에게 누가 승리자인가를 보여주십시오. 그 잔인한 그의 결정은 굉장히 냉철하고 잔인하면서 사실상 이 많은 군주들이 하던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더라면 다윗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전에 다윗이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요압과 역시 그의 옆에는 만만치 않은 저항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바로 죽이려고 했다면 아마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때 후세가 막는 거죠. 후세가. 후세가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만만여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용사이고 다윗이 왜 저렇게 천천히 지금 후퇴하는 줄 압니까?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다윗은 모든 것에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되지 지금 가서 우리가 패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설득하는 거죠. 압살롬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마음이 굳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보에 흔들리고 새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물론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저는 압살롬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명분이거든요. 다윗에게 명분이 있는데 아들하고 싸우지 않으려는 것이지 두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길이라는, 그러나 전략적으로 세상적으로 봤다면 압살롬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세가 가서 더블토크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대망한다는 의미에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적으로 가서 막 머리를 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카리스마, 아우라, 그리고 위엄과 배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의, 이게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배짱과 신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부터 자충수를 두기 시작하고요. 다윗은 자충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좋은 목회자들 가만히 보니까 자충수를 두지 않아요. 우리 안광천 목사님이 중앙교회에서 왔는데 한기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왜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기채 목사님 그 한기채 목사님은 너무 여러 가지를 잘해서 가끔 배가 아플 때가 많은데요. 그 이제 대학 교수도 오래 했고 또 이제 100년 이상 된 교회에 이제 뭐 안 가겠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뭐 장로님을 뭐 10명인가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또 어디 뭐 남미 가 있는데 안식년을 하고 교수할 때 뭐 거기까지 쫓아가서 교회로 모시고 갔다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배 아프죠. 예, 뭐 우리는 누가 와보지도 않는데 예, 전화는 몇 통 받았어요. 전화는 몇 통 받았는데 그냥 안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독일을 갈게요 그런 분도 있긴 있었어요. 장로님 중에. 그래서 내가 아,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뭐 미국 갔다가 막 저희 가가지고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내놓고 뭐 그러니까 배 아프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다 배 아프죠. 그때 막 소화제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뭐냐면요 이제 약간 나쁜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교수 출신이 가서 목회를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뭐 곧 쫓겨날 것 같다. 뭐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배는 좀 아픈데 내가 아는 한기체는 자충수를 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이나 좀 해. 제가 그랬어요. 남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들 걱정을 하라고. 자충수를 둘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학생 시절부터 그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고 그렇게 쭉 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는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자충수를 둘 이유가 없어요. 자충수를. 허욕을 부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따라 붙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가 없다는 게 복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신의를 얻고 사람을 얻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우리가 배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물론 시므이처럼 와서 그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 다윗을 위협하고 저주해요. 왜 저주하느냐면 다윗이 사울을, 사울 왕의 집안을 몰락시키는데 다윗이 역할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알잖아요. 왜 사울 왕의 옷자락도 베지 않으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을 더 몰락시켰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다윗의 잘못이 아니죠. 맞죠? 네가 그렇게 함으로도 너는 더 올라가고 사울은 더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결국 사울을 몰락시킨 거다. 그건 여러분 모함이에요. 저널리즘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네가 직장에서 더 성실하게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평가절하됐다.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사울과의 전투에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행여나 블레셋의 편을 든다고 생각할까 봐 그는 거리를 두었고, 그리고 사울의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스보셋과 또 그 아브넬과 모든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은 대단히 애통해하면서 후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또 그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내렸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울을 몰락하게 하고 왕에 오른 사람으로, 시므이는 그렇게 저주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를 받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아요. No thank you. 네. 그것과 다르다고요. 시므이의 저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몰락과 사울의 집안의 몰락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인 위협에 늘 빠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해명해야 되는 역렬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그 심판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멋진 것입니다. 그는 또 시바, 예, 므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죠. 예, 므비보셋의 종, 그 토지를 관리하는 자,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다리를 저는 아들이죠. 다윗이 므비보셋을 그렇게 거둬줬지만 그러나 므비보셋은 다윗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므비보셋의 한계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압살롬과 연합을 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또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왕권을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정죄와 이런 고소와 고발과 이런 적대적인 감정들을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한 뭉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도피의 과정, 다시 광야로 향하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와 시므이와 그리고 시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신의를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사울과 사울의 집에 대하여 적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 뿐 아니라 또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왕입니다. 다윗은 비로소 이런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왕이 됩니다. 저는 다윗에 대한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이 카리스마도 잃고 위엄도 잃고 아우라도 잃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저를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이후로는 다윗이 뭐 집안에 자중질환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도피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고 아비삭을 품고 지내도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마지막까지 왕의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섰고 그는 잃어버려야 될 것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의를 가지는 것, 이를 통해서 그는 왕으로서 도망가고 그리고 결정적인 파국을 피하면서 다시 권토중래, 다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무사하게 왕위를 계승하는 그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때에 뭐를 이루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루서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승해야 될 바통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올림픽에서 미국이 바통 전달 실수해서 또 금메달을 놓쳤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또 라는 거 보니까 전에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처럼 잘 뛰면 뭐하느냐고, 바통을 놓치면 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계승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전해야 될 바통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복음화는 멀고 남북 통일도 아직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통을 잘 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신의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음 바통을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순수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지혜와 함께 돕는 손길과 그리고 언약적인 충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계속되는데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럽의 목사님들 100명을 초대한다. 300교회 중에서 100명, 3분의 1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 작년에 50명을 초대하는데 이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제가 아무도 안 오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독일이 청정지역이라고 다 독일로 가고 싶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30명 제가 마지노선으로 30명은 돼야 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랬는데 50명이 꽉 채워졌습니다. 올해는 두 배, 예, 갑절의 은혜이니까 100명, 100교회. 영국이 지금 어려워가지고요. 뭐 격리가 몇 주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못 오신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20명 신청을 하셨는데 300교회에서 100교회 목사님이 함께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역할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과 마음을 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들입니다. 우리 청년부 식사를 위해서 자원하는 이제 것도 해놨는데 뭐 한강천 목사님이 뭐 예로 뭐 성춘향과 이몽룡 뭐 이런 그런 얘기를 꼭 안 쓰더라도 아까 이재 목사님 와서 거진 다 찼는데요 벌써. 근데 사실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원하는 삶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게 이게 놀랄 일은 아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죠. 어느 날 교회가 영도 사라지고 복음도 식어지는 그런 빙하기가 만약에 어딘가에 온다면 이런 일은 정말 세계적인 기적으로나 인정받을 만한 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관심들이 멀어질 때에, 모두가 모두를 신뢰하지 않고 모두가 모두의 의도를 의심하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긴 들의 마지막 봄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다시 태풍의 소용돌이가 일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시 나타내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